슬라이스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등 그리고 이 팔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슬라이스 탈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거는 몸하고 내 손하고 잘 같이 움직여야 돼요. 제가 지금 스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윙을 할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공을 치려고 이제 드라이버니까 힘을 줘서 몸을 먼저 확 하고 돌리는 거죠. 몸을 빠르게 돌면 이제 백스윙 갔다가 내려올 때 몸이 먼저 회전을 하고 손이 늦게 따라오면서 클럽 헤드가 지금처럼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헤드가 끝에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허리가 회전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뒤늦게 따라오니까 헤드가 다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 손을 내 몸이랑 같이 움직여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윙을 할때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저는 페이드를 치지만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배꼽하고 내 손하고 잘 움직여지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 특히 일단 이거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손이 움직여질 때 스윙하는 동안 내 배꼽하고 손하고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백스윙 갈 때도 같이 배꼽이랑 손이랑 같이 공 맞을 때도 배꼽이랑 손이랑 같이 피니시할 때도 배꼽이랑 손이랑 같이 방향을 이렇게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백스윙 갈 때도 임팩트 피니시할 때도 이렇게 배꼽이랑 같이 해서 움직여주면 스윙을 하는 동안 몸이 원피스로 잘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손의 움직임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을 너무 세게 치려고 힘을 주다 보면 허리가 너무 빨라져서 손이랑 몸이랑 따로 떨어지는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막아줘야 슬라이스를 잘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꼽을 내 손이랑 같이 해서 움직여주면서 샷. 하게 되면 스윙이 정말 깔끔해지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가는 드라이브를 칠수 있어요. 와, 진짜 똑바로 멀리 가네요. 그러니까 똑바로 갔네요. 너무 똑바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손이랑 몸이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자 이제 스윙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두 분이 스윙을 한번 잘 보세요. 제공 어디로 가는지. 네. 손을 한참 해서 빨리 쳤어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손을 좀 많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손을 잘 움직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지금도 러프 쪽으로 많이 갔어요. 네. 이런 경우는 내 손이 아까는 손이 뒤에 따라와서 슬라이스가 났지만 지금은 손이 너무 먼저 빠르게 가서 지금 또 클럽 페이스 보세요. 그러면 채 지금 어떻게 됐죠? 채가 또 열려 열려 맞았어요. 있어요. 내 손이 백스윙 갔다가 내려오면서 손이 너무 빨라지게 되면 지금처럼 또 채가 열리게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손이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손이 가면서 내 헤드가 임팩트 부분에서 잘 풀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테이션이 잘 돼야 슬라이스가 잘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손이 빨리 진행을 해서 채를 열지 말고 손목이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헤드가 공 맞을 때 정확하게 풀려 맞으면서 임팩트 동작에서 다시 하나 볼게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가서 배꼽이랑 손이랑 같이 다니면서 손이 너무 빠르지 않게 손이 너무 빨리 나가지 않게 해서 채가 잘 풀려서 이렇게 배꼽이랑 같이 둘 쳐볼게요. 오, 샷. 그래서 공을 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공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손목을 풀어주는 건 강조하니까 공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오잖아요. 드로우가 네. 나면서 채가 원활하게 회전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손 움직임, 백스윙 가서 내 몸이랑 같이 잘 움직여지는 것만 하더라도 슬라이스를 많이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너무 빨리 가지 않게 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래도 슬라이스가 안 고쳐진다 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많죠. 정말 슬라이스는 이 골퍼분들의 제가 네, 봤을 때는 진짜 반 이상이 슬라이스를 고민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고친 것 같다가도 네. 어느 날 보면 템포가 안 맞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지없이 우측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고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다시 언젠가 이게 다시 나오고 또 고쳐진 것 같은데 다시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스는 정말 저는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그냥 지냈다가 다시 왔어. 알았어. 이렇게 해서 고쳐지고 다시 가면 갔나 보다. 안녕. 그러고 네. 다시 오면 그냥 반갑게 받아주세요. 프로골퍼분들도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고치고 다시 또 교정하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투어 선수들도 네. 우선은 항상 똑바로 가는 게 TV 화면에 나와서 그렇지 가끔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해요. 네. 타이밍이 안 맞고 긴장을 하거나 좀 부담스러운 홀에서는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아마추어 분들보다 이제 폭이나 횟수가 좀 적죠. 그래서 투어 선수들도 실수를 합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하는 건 당연한 거라 슬라이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슬라이스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슬라이스가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 슬라이스를 교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구나 해서 슬라이스 교정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손을 어떻게 하냐면 공이 맞을 때 체가 열려 맞는 거예요. 체가 열려 맞는다는 얘기는 이 손등이 지금처럼 요 하늘 쪽으로 임팩트 부분에서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손등이 맞을 때 지금 어딜 보고 있어요? 제 손등은 지금 위를 보고 있어요. 네. 하늘을. 요 손등이. 그럼 이 손등이 맞을 때 잘 펴져서 왼 손등이 요렇게 돌아서 맞으면 클럽 페이스도 따라 돌면서 정확하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 왼쪽 손등이 공이 맞고 나서 이 부분에서 돌려주면 좋은데 임팩트 부분에서 내 손등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또 여기서 임팩트에서 힘을 강하게 줘서 공이 또 다른 미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손등이나 이런 감각을 바꾸지 말고 이 위치 말고 조금 더 팔로스로 된 부분, 이 위치에서 동작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동작에서 왼손등이 자 지금 보면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정면을 보게 만들어 놓고 요 면이 그대로 타겟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 몸 동작을 손 동작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처럼 정면을 손등이 바라보게 해놓고 그대로 해서 왼쪽으로 돌아서 타겟 쪽을 바라보게 하고 요 모양대로 그립을 잡아서 팔로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클럽 페이스 한번 보세요. 클럽 페이스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게 닫혀 있어요. 많이 닫혀 있죠. 정상적으로 네. 공이 맞고 스퀘어인 상태에서 손목을 돌려주기 때문에 지금 보면 클럽 페이스가 거의 지면을 바라볼 정도로 많이 돌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손등 이 손등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처럼 슬라이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손목을 땅 쳐지고 제 왼손 손목 잘 보세요. 땅 쳐지고 손목이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클럽 페이스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클럽 페이스를 보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 보이세요? 클럽 페이스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제 왼손 등은 그렇죠 지금. 페이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왼손 등은 뒤쪽으로 많이 꺾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러면 슬라이스가 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 말고 아까 얘기했던 손등이 타겟 쪽으로 해서 클럽 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헤드가. 그래서 슬라이스가 방지될 수 있어요. 자, 공을 하나 쳐볼게요. 네. 왼손등이 타겟 쪽으로 지금 보면 제가 왼손등을 확실하게 돌려줘서 오른쪽으로는 거의 안 갔어요. 네. 약간의 페이드는 나긴 했지만 공이 맞고 나서 이 위치에서 여기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등으로 이런 타겟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오른손바닥 지금 양손 그립을 보면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도 컨트롤해도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죠. 그럼 여기서 팔로스로 갈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슬라이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팔로스로 때 많이 손동작을 할 거예요. 여기 아니고 네. 지금처럼 타겟 쪽을 바라보거나 오른손 바닥이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타겟을 보는 그렇죠. 거예요. 타겟 쪽을 지금처럼 타겟 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오히려 바닥 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해도
팔로스를 때 회전이 로테이션이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손 동작이 어떻게 돼요? 훨씬 많이 여기서 회전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바닥을 바라보게 하면 오른손 등이 자 보세요. 스퀘어하게 맞고 여기서 오른손 등을 아니 오른손 바닥을 바라보고 이렇게 돌면 제 팔뚝이 얼만큼 도는지 화면으로 보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지금. 네. 많이 돌죠. 네. 그러니까 내 느낌에 자꾸 손 바닥을 이렇게 바닥을 이 오른손 바닥이 바닥을 바라보게 그렇죠. 바닥을 바라보게 하면 네. 클럽 페이스가 이거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아. 지금 화면 보면 제 페이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죠. 지금 거의 바닥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페이스가 제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이게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임팩트 네. 구간도 중요하지만 팔로스루의 손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임팩트 구간에서를 하는 것보다는 팔로스루 부분에서 하는 게 오히려 스윙이 빠져나가는 데 훨씬 편해요. 네. 왜냐하면 임팩트 부분에서 하면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스윙을 탁 하고 이렇게 잡으면서 맞아요. 끊어져요. 끊어지죠. 끊어지니까 또 다른 이유가 생기면서 다른 미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여기 말고 타겟, 그러니까 내 허리선 쪽에서 배꼽 있는 쪽에서 그렇죠. 배꼽 있는 쪽에서 타겟을 잡고 여기서 맞춰주면 훨씬 더 슬라이스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또 쳐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손 바닥이 바닥을 이렇게 바라보게 팔로스로 할 거예요. 오. 지금 보면 정확하게 공이 왼쪽으로 이제 네. 드로우가 나면서 가죠. 그래서 제가 오른손 바닥을 저도 왼손 등보다는 오른손 바닥이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저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른손 아니 왼손 등이 타겟을 바라보게 하는 게 편하신지 아니면 오른손 바닥으로 바닥을 이렇게 바라보게 회전을 해주는 게 편한지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클럽 페이스를 맞춰주면 슬라이스 나는 게 좀 고쳐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슬라이스의 대표 주자죠. 대표 네. 여러분들이 제일 슬라이스 난다고 하면 자 팔로스루 부분에서 제 팔꿈치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 치키닝이 되네요. 이거 네. 제가 여러 아마추어 분들 동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네. 팔꿈치가 내 몸하고 떨어지는 상태. 이 상태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이 치키닝 고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많죠.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고칠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서 왔어요. 어 뭐죠? 슬라이스 없음. 아 슬라이스 없음. 슬라이스 없음. 네. 자 이게 제일 좋은 이 뭐랄까 팔꿈치가 이제 치키닝 되는 거에 고치는 거 완전 특효약이에요. 어 뭐죠? 그리고 슬라이스도 고쳐집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슬라이스 없음이라고 했죠. 네. 이런 상태로 체를 잡고 아까처럼 팔뚝을 이렇게 교차시키는 거예요. 아, 아 이렇게. 그러면 이 위치에서 팔뚝을 교차시켰기 때문에 자 아까 보였던 치키닝 동작에서 내가 팔뚝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관절이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 동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팔뚝을 슬라이스 없음, 슬라이스 없음 이런 식으로 팔뚝을 돌려주면 정말 그림같이 회전이 되면서 체가 돌아서 올 거예요. 네. 그럼 슬라이스도 없어지고 치키닝도 고쳐지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치키닝으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팔뚝으로 해서 교정을 하면 치키닝도 고쳐지고 슬라이스도 고쳐지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네. 내 이 팔꿈치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고치고 싶은데 고치면 어떻게 하면 계속 이게 뒤로 당겨지거든요. 뭐 고쳐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 교차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한번 보세요. 네. 팔뚝 교차만 해서 오, 샷. 교차를 하게 되면 스피드도 더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몸에서 오는 스피드하고 팔뚝이 교차할 때 생기는 힘이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거리도 더 나갈 거고 슬라이스도 고쳐지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저는 오늘 레슨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많지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뚝 슬라이스 없음 돌려주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교차 이렇게 교차시켜주는 거예요. 없음 슬라이스 없음 네. 와 이제는 완전 왼쪽으로 가요. 로테이션을 많이 하게 되면 공이 이렇게 계속 왼쪽으로 갈 거예요. 슬라이스는 저는 이제 평상시에
슬라이스를 안 치기 때문에 이거 교차를 많이 하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교차시키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고급 기술로 여러분들이 슬라이스가 조금 과해지는데 내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슬라이스를 또 잡는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걸 또 고쳐질 수 있어요. 백스윙 탑을 보면 요즘에 공을 잘 치는 콜린 모리카 선수나 네. 더스틴 존슨 선수가 백스윙 탑에서 하는 손 모양이 있어요. 아. 백스윙 가서 요게 정상적인 백스윙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슬라이스 하시는 분들은 팔 요 왼손등이 약간 이렇게 꺾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꺾이면 제 위에 클럽 페이스 보면 클럽 페이스가 계속 조금씩 열릴 거예요. 네. 동작이 바뀌어요. 지금 보면 저 위에 제 머리 위에서 헤드가 계속 움직이죠. 열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요즘 선수들은 저는 뭐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냐면 손등이 이렇게 약간 뒤로 펴지듯이 자 정상적인 백스윙이고 여기서 손등을 약간 피게 되면 클럽 페이스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 보고 있죠. 네. 이게 하늘 보고 있으면 약간 돌아간 거예요. 크로스 된 거예요. 이게 스퀘어고 이 상태에서 약간 크로스 된 걸 만들어서 그대로 스윙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면 이 헤드가 계속해서 정확한 상태, 지금처럼 아. 정확하게 돌아오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백스윙을 갈 때 이 손등을 뒤집으면 지금처럼 지금 보이시죠? 정확한 스퀘어 자세고 손등이 이렇게 펴진 상태로 갔다가 지금 헤드 끝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상태에서 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헤드가 열릴 새가 없이 정확하게 공 있는 데까지 스퀘어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손등을 뒤쪽으로 펴주는 거예요. 펴서 스윙을 또 한번 해볼게요. 오샷. 그러니까요. PGA 선수 중에 뭐 더스틴 존슨 선수도 워낙 그 손목 모양이 네. 유명하죠. 네. 그래서 더스틴 존슨 선수 그다음에 뭐 콜린 모리카와 선수도 크지 않은 체구로 항상 안정되고 원만한 비거리를 보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손등도 아마 버릇을 들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등까지 백스윙에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윙 궤도가 슬라이스를 칠 때 대체적으로 내 타겟 라인 일직선보다 바깥에서 안으로 깎아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백스윙 갔다가 바깥으로 해서 안으로 이렇게 깎아치기 때문에 스핀이 많이 걸려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고칠 때 저는 이제 손의 움직임으로 고칠 거잖아요. 오늘 손의 움직임의 그런 주제니까 백스윙을 가서 백스윙 갔다가 손이 내 오른쪽 허벅지 있는 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보통은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내 허벅지랑 손이랑 간격이 멀어지면서 네. 바깥으로 해서 공을 이렇게 깎아치게 되니까 그렇죠.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아웃인 궤도로 그렇죠. 아웃인 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 갔다가 슬라이스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허벅지랑 멀리 가면서 체가 바깥에서 안으로 멀리 가면서 바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빈스윙 할 때도 그렇고 스윙을 할 때 백스윙 회전을 했다가 오른쪽 허벅지 있는 쪽으로 손이 가깝게 이렇게 붙는 거죠. 손이 가깝게 이렇게 붙으면서 스윙을 해주면 훨씬 더 슬라이스보다는 약간 드로우성 구질을 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해서 공을 또 쳐볼게요. 샷. 지금 보면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이 네. 이쁘게 드로우로 해서 멀리 네. 공을 드로우를 치게 되면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던 여러 부분들이 드로우를 치기 위한 준비 자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제외하면서 드로우를 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니까 아 마지막으로 팁 하나 또 네. 팔로스루 부분에서 또 까먹을 뻔했어요. 제가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마지막은 요 다운스윙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또 어떻게 나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드로우를 치고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고 나서 대체적으로 슬라이스 치시는 분들은 이 몸 선 안쪽으로 팔로스를 이쪽이 많이 오게 돼요. 아. 타겟 라인에서 이쪽으로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스윙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손이 뒤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네. 보이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팔로스로 위치는 백스윙 갔다가 공이 맞고 내 몸이랑 손이랑 멀어지게 지금 보면 저 왼쪽에 조그만 화면 보면 제 손이 어디가 있어요. 몸이랑 멀어지죠. 이쪽으로 내 몸이랑 손이랑 멀어지게 팔로스를 해주면 지금 보면 치키닝 자세도 안 나오고 팔로스루가 커지면서 네. 인사이드 아웃 궤도를 만들기 위한 몸의 움직,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몸 안쪽으로 당기지 말고 바깥쪽으로 해주면서 몸하고 멀리 팔로스루 부분에서 몸하고 멀리 네. 가게끔 스윙 아크가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거리도 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손이 잘 뻗어집니다. 내 몸하고 손하고 멀리 가게 되면 지금처럼 내 팔뚝이 꺾어짐이 없이 쭉 해서 몸을 계속 뻗을 수 있어요. 손을. 그래서 내 몸하고 멀리 앞쪽으로 보내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도 고쳐질 거예요. 하나 또 쳐볼게요. 네. 와, 굿샷. 그래서 팔로스루가 지금처럼 멀어지면 내 몸이 빠르게 회전할 수 있고 공이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팁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슬라이스를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딱 한 가지씩 해보고 분명히 이 중에 하나가 맞아서 슬라이스를 고치게 될 겁니다. 네.